네.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은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에 감격의 해방을 맞이한 지 69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 박수 쳐주시고 흥겨워해 주시는 모습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가요 무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15일이 그 노는 날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손주들,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있다면 왜 그날 놀아야 하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8월 15일이니까 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8.15를 겪지 못한 세대들이 너무나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다 좀 높아심에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8월 15일은 이러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는 날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광복회 회원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내주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